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 내기 싫어요? 그냥 거기 까딱까딱 하세요, 그러면. 누가 그러대요? 내가 하도 목소리 빨리 대답 안 해! 그랬다고 선생님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그러는데, 영어팀 구독하셨나요? 네네네네. 구독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이 아닌데 오늘 웃고 좀 봅시다. 지금 내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참 밑바닥을 치고 있어. 정말 세상이 미울 거야. 세상이 미울 거라고. 응? 왜? 되는 노릇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금전을 만져야 되는데 금전도 못 만지고. 못 만지 알겠지? 고놈의 언니 마음을 그대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놈의 서방 막 믿고 살아왔는데 뭐 말인지 알지? 고놈의 서방이 책임감이 없어. 집에 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산만하다 보니까 신랑 수에서 작년에 올 수업이야. 작년에 아마 신랑이 작년 3월 달부터 아마 2월 달부터 작년 2월 달부터 어떻게 말하자면 재작년 가을부터야. 몰라서 그랬지?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야. 정말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대립이라 그래야 되지. 그리고 구설수라 그래야 되지. 그리고 내가 뭘 했었을 때 내가 억울한 누명이라 그래야 되지. 말하자면 그래도 너무 대답을 안 하면 안 돼요. 억울한 누명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신랑이 작년에는 진짜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아마 작년에 신랑이 처음으로 처음은 아닌 것 같아. 신랑이 뭐 일하다가 조금 일하다가 말고 조금 일하다가 말고 이거 책임감 있게 쭉 나간 사람으로는 보이지는 않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 한장하겠네. 전라도 사투리로 한장하겠네. 뭐가 한장하냐? 좀 남자답게 좀 책임감 있게 좀 집을 끌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 힘들다고 처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어? 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근데 자네가 어떻게 불안감이 안 생기고? 자네가 어떻게 잠을 편안히 자겠어? 안 그래?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데. 저 인간 일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닌가? 맞지? 그래서 결론은 작년 6월 달부터 7월 달 사이부터 신랑이 아마 이제는 나자빠지고 그냥 두손두발다 들어버렸을 거야. 그럼 누가 생계 유지를 해야 되겠어? 자네가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신랑 대신. 근데 자네도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신랑 집에서 살림하고 자네는 밖에서 일하고 바뀌었어. 부부가 바뀌었다고. 너무 크게 대답 안 해도 나를 모르는구나. 아, 막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지금. 그래, 고개라도 까딱까딱 잘해주고 고맙네. 작년 7월 달부터 신랑이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쉬라. 내가 쉬어라. 그리고 또 신랑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마주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야. 누구하고도 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집 안에서 털어 밖에서 살았을 거야, 신랑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마음을 조금 다잡아서, 올해는 내가 봄부터 내가 그냥 한번 다시 일어나 볼까? 한번 내가 밖으로 나가 볼까? 그런 생각을 신랑이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언니 잔소리도 듣기 싫고, 또돈다 떨어졌거든.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일 나가야 되겠거든.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불안증이 언니 못지않게 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작년 7월, 6월, 불명예 가서 알아보세요. 집안에 상문을 끼고, 신랑이 이 상문을 자기 몸에다 감아버렸어. 내가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를 거야. 뭐 이따 끝나고 내가 말을 해줄게. 그러고 나서 신랑이 한 발자국도 나가기 싫어할 거야. 그쵸? 또 맞죠? 그쵸? 아, 재미없어. 응? 대답을 해야지 재밌든 말든. 그래, 대답 잘하네. 그렇게 좀 해줘.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신랑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신랑이 필라면 앞으로 향후 1년 반더 있어야 돼. 2년은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도 좀 신랑한테 조금 시간을 줘. 응? 뭘 주긴 개뿔 줘. 신랑 잡아먹을 것 같은데. 제가요? 그냥 왜일안 나가? 왜 저기에 뭐일안 나가? 이 가슴에서 막 메아리를 치고 있는데, 너 언제 돈 벌어 갖고 올래? 너왜 이렇게 누워있니? 빨리 일어나라. 가슴 속에서 난리 치고 있는데. 뭐, 항상 뭐, 여자라면 다 누구나 그러지 뭐. 막는 사람 어디 있겠어?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근데 굳이 신랑을 물어본다면 신랑이 내년부터는 괜찮아져요. 내년 내후년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굳이 그리고 또 신랑을 또 물어봐요. 신랑이 뭘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뭘 하다가 포기하고 그런 습관이 되게 많죠.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꾸준히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없이 자기 성격 신랑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자기 성격이 못 이겨버리면 자기가 자포자기를 해버린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느긋한 그 성향도 윗사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 내 성격이 그러거든. 내가 되게 급하거든. 누가 좀 약올리면 아다다다다 하거든. 그냥 좀 죽여야 되는데 그냥 다다다다다 하는 게 내 성격이야. 신랑 그 성격이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만약에 누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했다면 자포질하고 자기가 아 씨발 그만 나 안 할 거야. 딱 두 손 두 발 다 편기치고 나와버린단 말을 하는 거지. 맞죠? 근데 올해는 신랑이 산을 깎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산을 깎는다는 소리는 신랑 손에 연장이 들었단 말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신랑이 5년 세월까지 돈을 벌어가지고 내 가정에 풍부하게 주지는 못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올해는 신랑이 그나마 내년은 좀 좋아지지만 올해는 신랑이 연장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밖에 산이라도 깎은 흉내라도 낸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네. 근데 신랑이 올해부터는 가서 누구하고 분명 또 손을 하나 잡을 거예요. 옛날에 있던 사람이든지 누구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 뭐 한번 팔아보자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네네. 그런 이야기 안 하던가요? 원래 기존에 있던 분이 작년부터 계속 같이 하시긴 하세요. 그분이? 네, 그분이.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분이 네, 네. 옛날에 있던 분이 신랑한테 다시 한번 손을 네, 잡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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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번 나와봐라. 네, 네. 나랑 다시 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을 거라고. 네, 네,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신랑이 집에서 누워있다가 알았어요 하고 자기가 못 이긴 척하고 나갈까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올해부터는 그래도 조금 기분이 얼굴에 항상 그늘이 지었다면 올해부터 얼굴이 조금 핀단 말을 하는 거야. 왜?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남자는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 근데 신랑이 어떻게 보면 한 반년 세월을 좀 놀았단 말을 하는 거지. 반년은 안 되지만 조금 내가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좀 반년은 안 되지만 그 세월 동안 놀면서 반년 세월 조금 놀면서 신랑이 혼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했고 신랑이 또 아까 어떻게 보면 성격이 되게 급해서 자기가 자포자기한 것도 많지만 집에 있는 것도 별로 그닥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조금 있었을 때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네.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 올해부터는 괜찮아져요. 그리고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빠르빠르한 성격은 안 돼요. 일적 면에서. 네, 네.